얘를 넣고. 오늘 딱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보니까 딱 밥 먹으러 온 거 같슈. 아 그런가임? 아니 근데 어디서 오신 누구슈 드리슈? 누구슈 드리슈가 뭐야? 파테라슈. 여기가 어디슈?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왜 온 거유? 어디슈? 호 사장이 설명할 거유. 뭘 설명할 건데? 저희는 여기 논현동 맛집 음식을 이제 먹을 거예요. 배달 음식. 오늘 주제는 딜리버리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 먹어볼까요? 어제 음식 나와주세요. 허기 졌다고. 아, 이것은 소? 어, 육사십니다. 평소에 육사를 얘기할 때는 이제 24를 얘기해요. 저 마블링은 그냥 블링블링이에요. 그래서 마블링이 블링블링한 이유가 마블링이어서 육사심, 도겸이는 육사심이가 왜 육사심인지 유래를 알잖아요. 알죠. 얘네들이 이제 64년도 때 뭐 내가 듣기로는 매직 같은 마, 그 맛이라고 해서 나우유심이를 그 고맙다 대신 죽어줘서. 아니 나는 그걸로 알고 있슈. 그 육회 먹던 사람이 그 자기 그 뭐냐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려고 육사심이. 오! 야, 나 오늘 배달음식의 맛집의 배달 음식에 쌈장 찍었슈. 쌈장 이슈? 기름장. 아우 말이 안 나와. 아우 뜯어 먹겠습니다. 승관이 좀 다르게 먹네. 고추랑 같이 먹네. 느낌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육회 먹을 때랑 또 다른 느낌. 맛있어요. 육회 맛이 나요. 육회 맛이 찍어 먹으면 소스 맛이 나요. 소스 맛이. 육사시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는 육회로만 먹었대. 그러다가 육회가 너무 가늘고 식감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회처럼 좀 떠서 먹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야. 라고 나와서 그게 이제 육사시미가 된 거래. 진짜야? 진짜야? 꾸며낸 거야? 그냥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견해. 아 견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사시미 아닙니다. 오! 이거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아 오케이. 맛있다. 근데 육사시미가 쫄깃쫄깃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사시미 아니래요. 이 쌈장은 그냥 쌈장이 아닙니다. 그냥 쌈장이 아니면 어떤 쌈장이에요? 기름이랑 마늘이 들어간 고추장이. 고추장이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 어때? 맛있네요. 맛있어? 야 이 맛있다. 비슷한데? 맞아. 야 이 맛있다. 먹어보십니다. 팔짱 끼는 것 봐. 여러분 이거 쌈장인데 이거 만드실 때 집에 고춧가루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걸로 만들면 됩니다. 쌈장 사지 마시고 된장이랑 고춧가루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특수부위. 특수부위도 배달이 되는구나. 빨리 시작하슈. 그러니까 볼때기살은 볼. 볼살인데 뺨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이게 볼때기를. 얘들아 소금이 배달이 안 왔어. 오 마이 갓. 아니야 어차피 이거 저쪽 안 보여. 미리 시킬 때 말을 해야 돼요 원래. 아니야 저쪽 안 보여. 가만히 있어. 나 소금 여기 있네. 야 여기 있었구나. HU 야 이 쌈장. 야 냄새 너무 고소한데요? 꼬들꼬들 하나요? 식감 자체가 좀 다른 거 같긴 해요. 오히려 좀 말랑한 부분도 있고. 좀 꼬들한 부분도 있고. 꼬들살이어서 이제 꼬들할 수가 없, 안 꼬들할 수가 없지. 꼬들살이 왜 꼬들살인지 아시오? 꼬들꼬들해서 꼬들살이 아니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가치관을 내가 바꿔주고 싶어요. 그 꼬들살 애들이 이 애들도 이제 살아 있을 때 고충이나 힘듦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지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애들한테 아 고들 고들 뭐라고? 고들 약간 이런 식으로. 와우.
아, 저 이런 식감 너무 좋아해요. 어, 빨리빨리 좀 먹어봐. 나는 파 겉에 걸 안 먹어요. 난 안에 걸 먹지. 와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코 불어가 갈리는 거야? 원래 맛있는데? 괜찮은데? 나는 가끔씩 먹었을 때 더 약간 임팩트 있는 맛이라고 했나? 나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좋아요.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 아주 좋슈. 이 특수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아시는 분이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모짜기살은 진짜 보리고 꼬들살은 꼬리 쪽 라인을 네, 잘라 만든 거. 딱 봐도 눈빛에서 거짓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알뜰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양상추가 저포드맵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장 흡수가 잘 되는. 꼬들 먹을게요. 꼬들. 내가 보기에 꼬들살은 꼬들꼬들 거려서 꼬들살이요. 그렇게들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꼬리 쪽 뼈 라인에 붙어 있는 살들을 잘라서 꼬들살이라고 한대요. 꼬리 들면 나오잖아. 사다 보니까 연결되는 그 관절들에서 사이사이 나오는 게 그게 꼬들살이래. 그 고기를 잘라냈을 때 꼬들꼬들하게 살아난다 해서 꼬들살이라고 이름 붙여줬고. 형 반찬은 어때? 괜찮슈. 정말 성의가 없슈. 이게 그냥 보면 좀 차가워서 그런 거야. 따뜻하면 진짜 예쁠 거. 아, 예쁠래. 예쁜 맛, 맛이 예뻐요. 그래, 맛이 예뻐요. 꼬들살이 그 돼지의 뒷목살의 그 부위 한 종목이에요. 그건 목살 아니에요? 그 목살 부위 쪽에 있는 그게 또 꼬들살이라고도 한대요. 방금 네이버에 쳐봤슈. 다음 메뉴는 뭔지 아슈? 다음 메뉴가 또 이슈? 오리골비! 진짜 생소한 이름의 음식들이 배달 음식으로 온다. 보리굴비는 어떻게 먹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먹게 되시오? 보리고개는 옛날에 진짜 힘들 때 보리고개 때 보리고개 때 밥이랑 이것만 먹으면은 빨리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쌀도 얼마 없었고 그러니까 쌀을 물에 말아서 그걸 약간 불려가지고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걸 먹고 겨울 아닐 때 고기를 다 잡아놓고 다 말리고 식량 확보를 하고 이렇게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시 조심하시오. 맛있지 맛있지. 아유 맛 없을 수가 없다. 어렸을 때 엄마가 꼭 먹으라고. 그니까 저 엄마가 되게 많이 해줬어 나도. 근데 우리 엄마는 밥에 물 말아 먹는 걸 싫어했슈. 왜냐면은 물에 그러니까 밥에 물을 말면은 급하게 먹게 돼 사람이. 잘 안 씹고 쑥쑥 넘어가니까. 원래 이게 지금 이게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바다 낚시 나가시는 분들이 급하게 이제 먹고 가기 위해서 바다에서 잡은 굴비를 말려놨다가 급하게 밥을 말아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치가 또 백김치요? 내가 좋아하는 묵은지김밥 그 김치네. 야 맛있다. 이게 진짜 좋다. 이게 보리. 우지 형 처음 먹어봤는데 어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생선을 말려놔서 딱 생선만 맛을 때는 좀 비린 향이 확실히 많이 났는데 맞아. 먹으니까 전혀 없고 없어. 맞아. 입에 들어가면 없어. 그래 녹차가 좀 감싸주죠. 그리고 이게 밥이 녹차 잘 해주네. 근데 내가 사실 이거를 처음 먹어봤을 때 왜 하필 녹차물일까 생각이 들었다? 녹차물이 더 물보다 건강에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이걸 만드신 분 녹색을 좋아했어. 녹차에서 나오는 토스테스테론 성분이 토스테스테론 뭐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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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레스 뭐 뭐라고요? 뭐 포스트 말론 포스트 말론 얘들아 승관이가 설명해 준대. 승관아 뭐야? 녹차의 카테켄 성분이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토스테론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근데 내가 읽었는데 토스토기 토스텔론. 아야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다음 음식이 뭘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났어? 이동해야 돼. 오케이 렛츠 고. 오늘 먹을 음식이 많아. 자 그러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가자. 네. 건빵 사슈. 하고 건빵 사슈. 또 이런 버스에서 먹는 간식들이 또 맛있다고. 이게 건빵 지금 건빵.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스펀지에서 건빵을 1분에 7개 못 먹는다고 사람은 절대 7개 뭔지 알아 못 먹는다잖아. 근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 어렵던데. 1분에 10개? 한 번에 넣어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넣으면 어떻게 돼? 입이 아파. 야 김민규 한다. 10개? 나는 6개야. 오케이 나 10개 해볼게. 시작. 혹시 모르니까 형 마실 거 하나 준비해줘. 갑자기 1분 안에 10개 먹기? 네 몇 분이야? 종환이 형 절대 못할 것 같은데. 1이 30초야. 1분 안 생겨. 20초야. 어렵지? 안 넘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응? 힘들어?
하거든요? 10 9 8 7 어 진짜네? 휘파람 휘파람 얘 휘파람 원래 못 구워 오 다 먹었어? 뭐야 그거는 나도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지금 못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떤 말 그때보다 SNS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저작 운동도 발전했나 보다 침이 안 생기네 스펀시물 그러니까 와 침이 진짜 안 생겨 나중에 바닥에 물 흘리면 건빵을 닦으면 되겠다 그러면 부어 붓는 게 아니라 뿌는 거지 뿌는 거야 뿌쓴 거야 나는 진짜 음식 철학이 있어 뭐야? 나 진짜 맛있어야 돼 나는 근데 정한 형이랑 좀 부딪히는 게 있어 정한 형이랑도 나는 두 명이랑 먹으면은 항상 중짜를 시키려고 하거든? 근데 정한 형은 무조건 소짜를 시키려고 하거든? 나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아끼는 편이야 나는 음식 먹을 때는 아끼려 하는 그 하는 자세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게 뭐, 진짜 딱 안 어져 난 진짜 먹을 때 투자한다 그래서 도겸이 형이 나랑 같이 투자하잖아 대짜 시켜 맞아 여러 개 진짜 많이 시키고 그래 근데 나도 음식 철학이 나름 있는 게 탄산음료를 보통 이게 음식 먹는 중간에 한 번씩 먹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든 좀 참아서 음식을 다 먹고 한 입 먹으려고 그래 마지막에 왜냐면 그 쾌감이 있거든 뭔지 알아 참으면서 막 먹다가 뭔지 알아 그 탄산음료 먹었을 때 그 목을 목 넘김이 대박이거든 한 번에 많이 느끼는 걸 좋아하는구나 혹시 음식 철학은 뭐야? 형은 약간 김치 철학 있지 않아? 아 김치 철학 있지 나 어딜 가면 어디 가게 갔을 때 김치 먼저 먹어 김치 먼저 보지 저 형 먹어보고 아 김치부터 맛없으면 이 집은 맛없는 집이야 메인 메뉴 안 먹을 정도로 김치를 좋아했나? 그러니까 돈가스 집 갔는데 막 김치 먹고 맛없으면은 여기 맛없는 집이야 이러는 거 아니야 호시 근데 옛날에는 캐리어에 진짜 들고 다녔어 그래서 호시 형 캐리어에서 맨날 김치 냄새 났잖아 이런 거는 다 이제 MSG예요 이런 거 슈아 형은 뭐야? 난 어떤 식당을 가던 하나의 메뉴를 시키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양이 양이 적어도 좀 다양하게 나도 그럼 이제 승관이 쪽이네 나나 주니어도 도면을 하면 항상 가는데 3인분 시켜 아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다양한 맛을 느끼고 싶었던 거잖아 한 가지 음식 먹기에는 너무 약간 남더라도 뭔가 다양한 걸 먹고 싶은 번호니도 있잖아 네 저는 그 경험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좀 먹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호지 형이랑 버논이가 약간 음식 가리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 나도 없어 디노도 없어 디노 오이 못 먹죠 민규도 없어 민규 없나? 민규 은근히 있는데 은근히 있는 것 같아 가리는 거? 나 홍어 홍어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 홍어 먹을 수 있는 사람 너무 어렸을 때 먹었는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부터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 나도 마요네즈랑 섞어 먹고 나서는 내가 해산물 자체를 가리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가리긴 하나 보다 아 그 형 해산물 철학이 있네 형은 나는 내 철학은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야 이제 맛없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보다 여기가 좀 더 럭셔리한 것 같아서 좀 더 우아한 느낌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초가 굉장히 코에 걸린 것 같아서 약간 기름진 튀김인 것 같은데 닭똥찜 느낌 나 닭똥찜 약간 닭똥찜이다 닭똥찜 같은데 닭똥찜 아니야 치킨이다 치킨 엔칠라라 치킨 아 멕시칸 음식인가? 아 멕시코 엔첼라다라는 건데 멕시코의 음식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라는 와 맛있어 보이는데? 데가 있거든? 거기에 음식이에요 아 살바도르 달리 결혼 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난 처음 먹어봤어 이게 진짜 엘사가 즐겨 먹는 거야 아 진짜? 왜 근데 겨울아 그게 안 나왔어? 엘사 어머니께서 이걸 많이 해주셨대 그건 무슨 소스야 그건? 이거는 녹색 소스 잠깐 파슬리랑 상추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오이 그리고 브로콜리 피망 등등을 섞어 갈아 만든 어렸을 때 피망 게임 진짜 좋아했지 이건 야 먹어보니까 쑥도 있다 쑥 먹어볼게 쑥! 때머리 약간 베지터블 느낌이 나는데 저기는 그냥 같이 먹으면 들어가지 맛있어 먹어볼게 아 오케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맛있는데? 맛있어? 야 먹어보니까 약간 호불호 안 갈릴 법한 약간 크림 향이 나는데요? 근데 야 사실 비주얼은 사실 별로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브리또 먹을 때 항상 흘리잖아 이렇게 막 오, 맛있어 눈물 흐르고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는 약간 숟가락으로 펴먹을 수 있게 배달이 돼서 좋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괜찮네?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이름이 뭐라고 이거? 엔첼라다 엔첼라다? 이제 우리 한번 요쪽 치킨을 먹어볼까? 네 약간 그 타코 느낌도 나면서 로제 느낌도 나는데 근데 묘하게 매워 매운 게 칠리 맛이 아니고 막 핫소스 맛이 약간 아니고 약간 그 할라피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지야
근데 이 엔칠라다에 그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하스피린이라는 성분이. 하스피린? 하스피린. 하스피린. 아스피린. 그 아스피린은 그거고 하스피린이라는 게 있어. 그 어떤 성분이었지? 이게 이탈리아 지역이랑 멕시코 지역에서만 나는 그 풀이 있어. 향신료라고 했어. 향신료. 거기에서 나오는. 들었다 들었다. 거기서 우려내는 그 무슨 추출물로 만든 향신료인데.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진짜 진통 효과에도 좋고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는다고 했어. 항암 항염. 여기 여기 그것도 많이 들어간대. 뭐. 비타민 K. 지금 K-pop 가수인 K가 필요. 이거 약간 프렌치 프라이도 약간 와 이거. 프렌치 프라이가 되게 건조하네. 아 이름이 엔칠라고 아, 엔칠라다야? 엔칠라다 문장이었어? 문장이네요 엔칠라다 이런 건 진짜 약간 근데 나랑 쇼아 형 진짜 좋아하는 진짜 음식이야 좋아. 이런 나도 진짜 이름은. 좋아해 어. 이게 아보카도 브리또라서 아보카도가 진짜 나트륨 배출에 좋아 난 사실 준영이 오늘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 아니 나? 나 다양하게 먹지 왜냐면 준이 항상 그 똑같은 거 시켜 준영은 진짜 뱃속이 같은 음식을 자주 먹지 준영 뱃속에 들어가면 진짜 빨갈 거 저거 메뉴 이름이 뭐야? 브리또 볼이네 브리또 볼 정한이 형 브리또가 어디서 유래됐지? 그 브릿 웃었어요? 기침, 웃었어요. 정한 씨 웃었어요. 기침. 기침. 그거 아니야? 그때 우리 여서도 갔을 때 옛날에 디에이트 형이랑 민규 형이랑 계속 이제 불 켰는데 자꾸 꺼져가지고 아유 브리또. 이게 원래 브리또라는 이름이 없었어. 왜냐면은 그냥 밥에다가 이런 야채들 아보카도 막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식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 아니야. 브리또가 아니야. 내가 정리해 줄게. 브리또가 요리를 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불이 계속 꺼졌어.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들 그 지금 조명이 계속 꺼져가지고 요리를 따로따로 하려 하는데 그게 섞어버린 거야 이제 너무 귀찮아서. 아 불이 또 계속 꺼져가. 내가 봤을 때 멕시코 쪽에서 히트가 굉장히 이제 히트해가지고 이제 불이. 오브리또라는 멕시코 언어가 있어. 오브리또. 그게 인사야. 만나면 오브리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김밥 하는 건가? 그래서 저쪽부터 이제 먹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정한이는 그. 음식의 유래 근데 정한이라고는 하지 마 지금 안흥룡님 아니었어? 아니 음식의 유래를 말해주는 거 되게 좋아해 잘 알아 내가. 아무래도 정한이 지식이 많네 지식이 많아 어때? 그 세 분 해명? 개인적으로 내가 평소 먹는 것보다 맛 수 없어 밥이도 너무 따닥하고 다소 솔직하네 사실 배달 음식이라는 게 뭐 유명한 게 유명하다 아닌데 우리 모르니까 정말 볼 수 있는 게 리뷰밖에 없잖아 근데 그걸 보고 시켰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난 또 궁금한 게 있어 타코랑 브리또랑 다른 점은 뭐야? 그러니까 타코는 그러니까 그 쌈이 이런 식으로 안 닫혀져 있고, 안 닫혀져 있고 브리또는 이렇게 말아져 있어 그러니까 누드김밥이냐 그냥 김밥이냐 삼각김밥이냐 그래서 이게 왜 브리또 볼이냐면 브리또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또띠아를 튀긴 게 나초야 진짜? 그래서 이제 또띠아가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섞여 이렇게 모르겠어 붐바이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먹었지? 이게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대박이야. 나 아보카도 진짜 좋아해. 순간이 아보카도 좋아하시잖아. 근데 아보카도가 그 아보카도 키우는 농장들이 많아지면서 또 농장이야? 넌 농장 그래. 쪽 얘기를 다 잘 아는구나. 가뭄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게 그래? 좀 문제가 또 되더라고.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진짜? 진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제 쩍쩍 당기니까 이제 가뭄이 그러니까 반응도 진짜인지 모르고 하고 말도 진짜인지 모르지 하고 맞는 거야. 아 이거 뭐가 진짜야. 진짜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게 편집할 때 그냥 얘가 말하고 있을 때 입에서 오 하고 말하고 있을 때 X 기도 나왔으면 좋겠어 확실히 그냥 야 또 몰라 정한이 형이 막 이상한 말 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이상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진짜인 얘기는 내가 듣고 기억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게 진짜고 아닌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거 약간 제대로 올려졌네 자 우지 디노 먹습니다 우지 원래 이런 음식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잘 안 먹어 우지가 진짜 이런 거 안 먹지 우지 형 평이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슈아 형은 타코를 부셔가지고 위에 이렇게 좀 뿌려 네. 이렇게 부셔서 정말. 먹으면 씹을 때 식감이 굉장히 나초가 왜 나초인지 알아? 민규야 너 알지 않냐 나초의 유래? 너가 그때 예전에 나한테 말해줬었거든 근데 기억이 나초?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까먹었나 봐. 뭔지 나초. 나초 이거 그거잖아. 아 방금 전에 보리굴비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초가 이게 브리또 그 튀긴 거거든. 그러니까 보리굴비 시절 때 그때 한창 이제 해외 그 문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었는데 이게
들어오는 빵들에서 그것만 따로 튀겨서 먹기 시작했던 게 나초야. 사실 한국의 유래야. 아 진짜? 아~ 나초가? 아, 나 기억난다. 그건 진짜 처음 듣는다. 그게 뭐야, 나초가 그거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나초가 그거야. 뭔데? 그 나초롬 해봐. 이 음식을 만들 때 이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어. 나추어? 설마 나추어. 나추어. 아, 나추어. 아보카도의 효능이 뭔지 알아, 그게 막? 너가 알아서 알려주려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본 건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걸 모르지? 고기면 알잖아, 얘기해줘. 아보카도에는 일단 하이틴신이라는 되게 효능이 되게 많아. 하이틴신? 하이틴신. 엄청 쉴 것 같아. 먹었을 때 이제 아보카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잖아. 그게 좀 이제 기관지에 되게 좋고. 하이틴신. 야, 하이틴신 중국어 아니야? 나 진짜 이번 시간을 가지면서 이 요리들에 많은 정보를 안 것 같아. 그렇지. 오브레이터. 우리 다음 음식을 좀 먹어볼까, 또? 이거는 타코라고? 타코랑 브리또 차이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그냥 라이스면은 그냥 타코 라이스가 브리또인 거네, 그러면? 아니, 브리또는 이렇게 말려있는 거. 브리또는 이렇게 더 말려있는 게. 그 브리또 안에 밥이 있었잖아. 그 브리또 로우. 그러면 우리 검색해볼까? 진짜 내가 검색 중이야. 정한아, 정한이 형. 형이 궁금한 거면. 얘기해서 반말해. 미안해, 미안해. 정한이 형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줄게. 야, 정한이 형 26살이야. 자, 타코는! 타코는 또띠아의 고기와 야채 등을 볶아서 싸서 먹는 것을 타코라고 한대. 또띠아가 있는 거. 쌈 요리래. 자, 브리또는 또띠아의 고기, 야채, 치즈 등을 넣어서 사각 모양으로 접어서 오븐이나 팬에 다시 구워낸 멕시코 요리. 다시 구웠대. 한 번 더. 아. 그냥 싸 먹는 거랑 같이 이제 같이. 아 이제 이해했다. 팥죽 먹는 거랑 찐빵 안에 넣어서 먹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것처럼. 아니 근데 맛은 어때? 맛이. 맛이 나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아 진짜? 나는 브리또 볼보라로 이게 더 맛있는 나는 브리또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타코가 아까는 우리가 차갑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그렇게 막 구워낸 음식이 아니라 거기 안에 그냥 생으로 넣어서 먹는 거라서. 도겸아, 할라피뇨가 왜 할라피뇨였지? 너 할라피뇨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몰라 나는. 너 말투가 왜 그러는구나? 할라피뇨 알지? 할라피뇨 알지. 할라피뇨 왜 할라피뇨였더라? 할라피뇨. 할라피뇨보다 일단 내가 타코에 대한 유래를 알려줄게. 오케이. 타코 자체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야. 한국의 김밥 같은 그런 종류야. 이게 그냥 너무 전형적으로 먹던 음식이니까 음식의 이름이 별로 없었던 거야. 형이 아는 음식은 다 이름이 없었네. 아 처음엔 없었지. 처음에 음식의 그치, 이름은 원래 음식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야 타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이 음식의 이름이 없었잖아. 야 이거 우리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타코의 매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진짜 그 음식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타코는 그래서 타코가 그럼 멕시코에서 차에 타라는 게 타야? 아!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타코가 된 거지. 여기서도 열심히 얘기하니까 안 받아주기도 싫다. 할라피뇨의 유래가 뭐야? 도겸이가 알아. 도겸이가 알아? 내가 알아? 할라피뇨의 일단 성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해줄게. 성분 말고 유래 설명해달라고. 아, 나 성분 쪽 전문이야. 알겠어. 나는 할라피뇨에서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그런 성분. 도리아 없을? 그게 약간 향신료 같은 건데. 아 향신료야 이거. 그거를 근데 먹었을 때 이제 할라피뇨의 효능이 이제. 야 근데 진짜 우리 점점 미쳐가는 거 같지 않아? 피디님 중재 좀 해주세요 제발. 원하셨던 코스면 이거 맞아요. 아니 그냥 이 코너 자체가 이상한 코너야. 야 스트리트 크레이지 파이터야. 크레이지 파이터. 아 이거는 또 빵에 싸 먹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좀 요쪽 유럽 쪽. 약간 요런 쪽인 것 같아. 예. 텍사스. 스페어립 플래터라고 텍사스 쪽에서 주로 먹는 거야. 멘트 되게 잘 가져간다. 얘네가 스파링 하다가 나는 그 볼링 선수가 마지막에 스페어 처리 끝내가지고 축하해 주는 의미로 스페어링. 그리고 아무래도 블루투스. 그러니까. 연결이 될 때마다 블루투스 스페어링. 우리가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 되게 소중하잖아. 근데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반지를 잃어버린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그걸 찾는데 엄마가 괜찮아 여기 스페어링. 나는 저 음식이 너무 궁금해. 여분. 그럼 성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넌 성분을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아. 미국식 바베큐는
그 되게 다른 지역의 바비큐랑 굉장히 다른 게 아, 미국식 그래. 바비큐는 오, 되게 솔직하게 낮은 온도에 오. 굉장히 오랫동안 오. 그 오븐에다 놔둬. 오. 근데 그렇게 해야지 고기가 되게 촉촉하고 오, 되게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아. 좀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븐에다 놓고 아 잘하네. 오 거. 대박. 나도 가끔 요리해서 먹는데 진짜 이게 까다로워. 넌 전국 비빔면만 만들어 먹지 않아? 자 이쪽부터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갈게요. 와 민규는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민규 형은 어우 잘 먹는다. 우와 놀랬어 놀랬어. 와 어때 어때? 스페어링 플래너 개인적으로 요 핑크색 야채 있지? 어 꼭 같이 곁들여 먹어. 핑크색 야채는 이름이 뭐야? 민규 핑크 베지터블 그냥 먹어볼게요. 핑크 베지터블. 얘는 왜 핑크색이죠, 민규 씨? 핑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식초에다가 절였는데 양상추 껍질이 보라색이잖아. 어. 그걸 같이 절이면 그 보라색이 빠지면서 안에 있는 게 핑크색으로 변해. 와, 너 진짜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핑크 베지터블 해갖고 절여가지고 먹는. 내가 봤을 때 양파를 이렇게 양파가 아니야. 뭐야? 양상추야. 양상추를 이렇게 딱 썰고 이제 벗겼는데 부끄러워서 이제 핑크색으로. 형 나 이거 잘 만들었어. 거의 뭐 우리 잘 만들었네. 어린이. 오, 맛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랑 빨리. 우지 형, 슈아 형 먹어볼게요. 한번은 다. 야, 한 입에? 역시 입이 진짜 커서. 야, 진짜.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실 진짜 그거잖아. 진짜 맛있어. 손으로 먹어야지 제맛이라고 하는 음식이잖아. 이렇게 싸 넣어줘야지. 저희 양상추가 포인트다. 야, 과연 조슈아는 어떻게 먹을지. 와. 아, 뭐. 조슈아 야. 형은 역시 미국에서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아니요, 똑같네. 이 메쉬 포테이토가. 그 미네랄이 풍부하대. 메쉬 포테이토 그거 아니야? 리오넬 메시 선수가 좋아하는 거? 리오넬 메시 선수가. 축구하다가 실수로 축구하러 감자를 밟았는데 감자가 푹 눌린 거야. 그래서 메시 포테이토. 아 어쩐지 발냄새 나더라. 넌 진짜 더티한 개그 좋아하는구나. 야 오늘 진짜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다 우리. 어때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왜 갑자기 길거리 싸움꾼을 만들어? 자 우리 민규 먹는 거 한번 다시 봐주자. 민규 먹는 게 진짜 진국이야. 네 민규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아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몸에서 카르민이 생성돼. 카르민 아. 카르민 혹시 그 LA에 사는 내 친구 이름인 거 같은데? 카르민? 너가 친구가 있어? 와 야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한 입에 아 와 와 넣었어. 와 혹시 저걸 먹어 기분 좋아지니? 어때 어때? 좋은 거야 말을 못 하는 거. 말 못 해. 그렇지. 너무 크게 들어갔지. 맛있어. 맛있지. 여기에서 또 역삼동의 배달 맛집들을 먹어 봤어. 난 역삼동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럼 우리 이제 논현동과 역삼역을 제패했으니까 제패했구나 우리가. 이번에 어떤 동을 가 볼까? 딩동. 아무리 동을 가 볼까?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이것도 좀 전생형물이나 논리나잇 뭐 아니면 뭐 미스터리처럼 미스터리 그런 음정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두겸 씨가 좀 해주세요. 푸류 파이팅. 딜리버리 푸드 파이터이기 때문에 디프 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디프 파. 고품격이에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좀 이탈리아 그런 느낌이 나요. 프랑스 느낌. 디프 파.